네 분 앉아서 참선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 사실 기분 나빠요. 예, 예. 저는 사실 뭐 빡빡이 특집 이래가지고 저도 이런 컨셉을 라스 시작 때부터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아껴둔 거거든요. 아, 드디어 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구준엽, 뭐 차두리, 남궁현 이런 급이 저하고 어울리지. 사실 이쪽하고 저하고는 잘 안 어울려요. 그런 얘기는 한대에서 나온 거예요. 야, 너는 전국민이 네 이름도 잘 모르는데. 딱 쇼니 씨까지는 이렇게 셋은 괜찮은데. 솔직히 우리 같은 빡빡이끼리 저기 떨어져. 아, 이건 아니다. 이거 컨셉이 떨어져. 너무 삼류야. 근데 연예인 퀄리티가 틀리잖아요 지금. 아, 이 넥타이 이런 거 요새 누가 해? 이거. 미니가 가만 있어. 빌리고요. 질리고이가 건들지 마. 하지만 오리지널 좀 보여주세요. 규현 씨가 좀 잘 못했죠. 본 적도 없어가지고 보여주세요.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 하루. 진짜 겁나. 이것도 가짜야. 아이, 그만하라고. 얘 시계 뭐 다 가짜야, 이게. 아까. 홍석천 씨도 오늘 그랬대요. 나보다 못생기고 인기 없는 애들만 나온다. 빡꾸는 뭐니? 빡꾼다라고. 근데 전체적으로 윤성훈 씨에 대한 캐스팅이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지금. 아, 근데 라디오스타 섭외 왔을 때 매니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매니저랑 제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매니저가 제가 드라마를 출연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걔 통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중요한 게 그 통장에 자기 대출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서 얘가 라디오스타 들어왔다고 하는 거야. 라디오스타고 나발이금 맞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뭐 특별히 뭐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섭외가 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안 믿었구나. 안 믿었죠, 저는. 그래서 얘가 이따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작가한테 온 걸 그대로 저한테. 라디오스타 게스트 홍석천, 염경한, 쇼니, 윤성훈. 아, 진짜 출연하는구나. 이거 조합을 먹어. 네, 이거 조합을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얘한테 돈 얘기 안 했어요. 무너질까 봐. 아직도 돈을 못 받았는데 녹화 끝나고 이제 달라고 해야 돼. 아, 근데 그 와중에 빠꾸 씨는 또 2분을 또 깠어요. 누구야? 쇼니는 뭐니? 아, 운동하면서 밥 벌어먹는 애 아니니? 빠꾸 씨가 제가 저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지금 아니, 아니라 팔뚝 좀 봐요. 이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할 때는 뭘 좋았어? 처음 봐갖고 아니, 몰랐어요. 아니, 나이 차이가 두 살 형이세요 또. 누가 형이에요? 쇼니 씨가. 아, 제가 형이에요?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79년생 양대. 아니, 아니야. 아니, 아, 그거는 검색어 순위 제가 일부러 연예인이기 그래요? 때문에 좀 낮춘 거예요. 아, 이거 너무나 좋다. 하고 싶은 건데. 저보다 81년생이에요. 81년이네. 나보다 어리게 나서. 연예인이니까 왜냐면 요즘에 유명해지면 나이 얘기를 알아서 포탈이 고치거든요. 네. 안 고친 거야. 아, 진짜 이렇게 신성훈 씨 몇 년생이신 거예요? 아니, 뭘 얘기하러. 76년생. 아, 그래. 진짜요? 아니, 이거 깜짝 놀래. 76년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 오, 왜 이렇게 많으시냐고. 되게 어려 보인다고. 근데 머리숱은 자기가 제일 좋아. 그만, 머리숱 얘기하지 말래. 아버님을 저희 이태원에서 매일 아침 보거든요. 아침에 뵀는데, 정말 아버님 많이 닮으셨네요. 아버님 유전이야. 저희 가게 앞으로 지나시면서 저 홍 사장님 저희 우리 성호 좀 잘 좀 챙겨달라고. 아, 아시죠? 우리 빡두 뭐 이러면서. 그래서 머리가